내일 코스피 종합주가 시황 분석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행이요. 오늘 아침장에도 제가 S&P 나스닥 시황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자,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오늘 갭상을 쳐야 된다. 자, 어제는 갭상을 치고 주가가 밀렸잖아요. 자, 오늘은 갭상을 치고 주가가 밀릴 확률보단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은 구간입니다. 다행히 오전장, 오후장 정말 잘 버텨줬고요. 그래서 그나마 지금 조금 좀 안도의 한숨을 쉴 수는 있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또 오늘 야간장의 미국장의 흐름을 또 봐야 되죠. 자, 오늘 시황 분석. 어제 이렇게 급락한 거에 비하면 어제 얼마나 많이 빠졌습니까? 이게 지금 장대 음봉으로 지금 이렇게 빠졌는데, 갭상을 이제 오늘 아침에 강하게 쳤어요. 아침장에 주가가 밀렸습니다. 자, 밀렸는데 제가 분석 시황 9시 2분에 뭐라고 했는지 한번 시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초가 갭상을 쳤다. 현재 코스피 2941이다. 자, 2941, 2941. 자, 여기가 2927이고요. 여기가 2941입니다. 자, 여기를 깨지 않고 돌파를 해야 오늘 반등권이 아주 강하게 올수 있다. 자, 강력한 매물벽이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오늘 2941입니다. 2941. 2941이 이 시간대에 아주 강력한 매물벽이었었어요. 자, 9시 3분에 돌파한다. 자, 추가 반등권이 온다라고 해도 오늘 2965를 넘어야 된단 말이야. 이거를 못 넘어가면, 이거를 돌파를 못하면 하방 압력이 계속 오늘 장중에 계속 올수 있다. 자, 이렇게 시황 분석을 내줬습니다. 자, 365일 이렇게 정확한 시황을 내주고 있는데, 하락장만 오면 구독자가 늘어나는지 참 사람들 심리가 희한하다. 자, 9시 22분에 분석대로 못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방 압력 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회복 못하면, 아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 회원님 큰손아 삼성전자하고 오늘 이제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처뭐 동학개미 운동이다 뭐다 이러고서 올해 초에 막생 난리가 났을 때 최고점 뭐 이러고서 앉아가지고 유튜브 방송들 보고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젊은 사람들 다이 스마트폰이잖아요. 그러다가 보니 삼성전자 뭐 10만 전자다 어쩌고 저쩌고 일어가면서 동학개미 운동 그리고 열심히 증권방송에서 나와가지고 증권회사 직원들이 떠들어댔죠. 테슬라 이야기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1년 내내. 얼마에 샀냐고 물어봤더니 삼성전자를 최고점 9만 원이 넘는다. 9만 원 언제 간 적이 있냐고 물어보니 9만 원 넘은 적이 있다. 최고점에 샀다라. 뭐. 자, 이거 코스피 이번에 만약에 주가 회복 못하면은요, 5년 이상은 들고 있어야 돼요. 자,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삼성전자를 손절치면 손절해야 되나? 하고 이렇게 물어보길래 삼성전자 손절치면 제정신 아닌 놈이지. 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렇게 삼성전자 그렇게 비싸게 주고 사지 말고 우리 카페에 와서 추천받으라고 했는데, 아무튼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코스피 추가 반등권 온다. 9시 30분. 자, 추세 돌파를 할것 같은데, 오늘 강하게 반등권이 오면서 오전장에 2963이라고 제가 이야기했어요. 2965. 자, 2965를 오전장에 아주 강하게 돌파를 하고 지지를 해야 3000을 돌파를 한다. 근데 2965를 쉽게 돌파를 못한다. 못하면 계속 장중에 고점만 올라오면, 오늘의 고점만 올라오면 때려맞고 밀리고, 때려맞고 밀리고, 때려맞고 밀리고를 반복할 것이다. 이제 중요한 게 여러분들은 내일장에 이제 3000을 넘어가느냐, 못 넘어가느냐. 자, 오늘 종가가 2959에 끝났잖아요. 오늘 이 고점이, 최고 고점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2962예요. 2962. 제가 고점이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2965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2962까지 올랐어요.
딱 0.003틱이죠. 0.003틱. 거기를 못 올라간 겁니다. 왜못 올라갔냐? 이거요. 이거 돌파를 하려고 그러면 돈질로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이 구간은 2965를 못 넘어간다니까. 이게 오늘 여기서 승부수가 나는 거예요. 그나마 장중에 밀려도 계속 어제의 이 장대 음봉의 저가를 깨고 안 내려갔고요. 깨고 안 내려가서 그나마 뒤집어 갖고 올라왔으니 그나마 오늘 이게 다행이라는 겁니다. 자, 2944, 자, 2941, 자, 2941, 오늘의 매물벽입니다. 2941 매물 돌파 했다. 주가 강하다. 근데 이게 한 번으로 끝난 거예요. 한 번으로 그냥 강하게 한번 딱 치고 그러고서 게임 끝났습니다. 자, 이번 하락장의 끝을 찍으려면 오전장에 강한 반등에 2965를 돌파를 하고 오후장에 3000을 돌파 시도를 해야 된다. 그러면 이번 하락장 오늘로 마무리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제 희망사항이죠. 제 분석입니다. 자, 오늘 여기를 돌파를 못하면 오후장에 다시 하방 압력을 누적적으로 받는다. 자, 오전장에는 반등 시도를 자꾸 하고 있는데 이런 두 가지의 모습이 나올 텐데 제 얘기가 하나도 안 틀리죠. 자, 2950 뭐. 자, 분봉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한 3분봉으로 볼까요? 자, 한번 보십시오. 자, 아침장에 이렇게 강하게 반등권이 갭상으로 왔다가요. 자, 2941 여기입니다. 여기 시간대가 아니다. 아, 여기네요. 아침장에 이렇게 갭상으로 왔으니까. 자, 2941입니다. 여기가 2941이죠. 지금은 2940.02니까. 자, 여기를 돌파를 해야 된단 말이야. 여기가 매물벽이다. 여기를 돌파를 해야 2965까지 주가가 반등권을 잡을 것이다. 그리고서 아침장에 주가가 쭉 하고 빠졌어요. 빠졌는데, 그나마 다행히 추가 하락을 멈추고 계속 장중에 이렇게 반등권이 왔습니다. 그리고 2950을 돌파를 했고, 아까 여기 2949, 9시 38분입니다. 자, 돌파했고, 2921.53까지 주가가 반등권을 잡았는데 오후장입니다. 그나마 이게 이제 시간이 12시가 넘었어요. 12시. 12시에 넘어서 2961 돌파 시도를 자꾸 해준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다행히 오후장에 밀리지 않고 계속 2941일 겁니다. 자, 2941을 깨지 않고 주가가 계속 반등권이 왔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다행히 이렇게 지금 양봉 마감을 해서 그나마 조금 좀 어려운 구간을 잘 견뎠는데요. 잘 견뎠는데 이제 진짜로 중요한 것은 내일입니다. 내일. 자, 내일장이 또 어떻게 되느냐. 살얼음을 지금 걷고 있는 입장이다. 자, 정상적인 수급이라면 내일은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2965를 내일은 무조건 갭상으로 뛰어넘어야 돼요. 거기는 강력한 매물벽이기 때문에 2963을 갭상으로 일단 쳐서 오전장에 강하게 뚫고 올라가서 3000까지는 일단 도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전장에 이제 3000까지 돌파를 하고 잠시 주가가 밀리다가 오후장에 절대 밀리면 안 돼요. 오후장에 다시 3000을 돌파 시도하는 모습으로 올라와야 됩니다. 그래서 3000뭐한15뭐3000한20 여기 라인까지 이 갭으로 떨어진 이 부분을 장대 양봉으로 갭상을 쳐서 자3000 오전장에 뚫고 가면 아주 굉장히 좋고요. 굉장히 좋고 자 주가 끌고 올라오고 오후장에도 다시 추가 반등권이 강하게 오면서 3200 라인까지 이갭 하락으로 떨어진 부분을 장대 양봉으로 쫙 만들어 가지고 끌고 올라와서 3020 부근까지만
끌고 올라와 주면, 아, 이번 하락장의 끝이, 희망이 보인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내일장에 2965를 뚫고 못 올라가면 계속 하방 압력을 받으면서 오히려 주가가 밀릴 수 있다.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지 않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오늘의 이 상승도 의미가 있는 상승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저께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서 더 주가가 떨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2800 라인까지 내일 2900, 오늘 주가가 미국장이 만약에 하방 압력을 받았다면 오늘 2900을 깨고 내려가는 거거든요. 깨고 내려가든 어떻게 됐든 2800 부근, 그리고 이 부근은 전략적으로 투자자라면 물려도 본인의 책임 판단하에, 우리가 전투를 나갔는데 어떻게 수만 명, 수십만 명이 죽어나가는 게임에 어떻게 나만 멀쩡하게 살아서 상처 하나 없이 백전백승하려고 합니까? 어느 정도 리스크를 받아야 돼요. 받을 생각을 하고, 그리고 투자를 전략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런 구간이다. 자, 오늘 이제 그나마 좀 안심을 할수 있는데요. 자, 주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봉을 보면은요, 제가 아까제 이야기했죠. 3020이라고 그랬네요. 이렇게 개파락으로 떨어진 부분, 개파락으로 떨어진 부분, 아, 그렇죠. 여기죠. 개파락으로 떨어진 부분, 이 3060, 3016까지 내일, 꼬리를 달고 계속 치고 올라오면, 자, 어제는 음봉이었던 게 여기 이 시초가만 뚫고 올라가서 여기만 마무리만 딱 돼서 최소한 뭐 3013, 3015까지만 뚫고 올라와 주면 이게 이제 밑에 꼬리를 달고 양봉에 꼬리를 달고 쭉 끌고 올라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래서 꽉 채워가지고 끝나는 거죠. 자, 그러면, 아, 이번 하락장에 끝이 희망이 좀 보이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흘러가길 바라고요. 내일 올라가는 장이면 분명히 아마 이런 모습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 왜? 이게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내일 주가를 선물 매수, 그다음에 콜옵션을 매수 때리는 작전 세력들의 그 밑그림은 올라가는 장이면 이런 모습으로 분명히 만들고 끝날 것이다. 그러면 무슨 모습이냐? 자, 지금 여기 차트처럼요. 여기 차트처럼 요겁니다. 요거.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자, 요거처럼 아니면 요거처럼 이렇게 꼬리를 달고, 이렇게 꼬리를 달고 장중에 주봉 빠졌다가 결국은 금요일 날 끌고 올라가서 이렇게 양봉으로 끌고 올라가서 끝나는 거잖아요. 밑에 꼬리를 달고 양봉으로. 자, 이런 모습으로 만들어 놓을 확률이 내일 상승장이라면 이런 모습으로 자, 끌고 올라올 거라는 이야기죠. 이건 미리 제가 예측 드리는 거예요. 자, 이런 모습으로 끌고 올라와 준다 그러면은, 아, 이제 작전 세력들이 상방을 쏘는구나. 상방 쏘는 거를 확실하게 눈으로 보여주는구나. 뭐로? 주봉으로. 주봉으로 이렇게 끌고 올라와서 이 개파락분을 싹 메꾸면서 내일 양봉으로 이렇게 딱 끝나면, 이러면 일단 다음 주는 조금 안심권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얘기했다시피, 자, 2920이 이번 주에 하이라이트라고 얘기했죠. 제가 어제, 뭐 지난주에 누차. 그래서 내일은 올라가는 장이면 작전 세력들의 그 작전을 제가 미리 읽어내는 겁니다. 자, 오늘의 이 상승이 의미가 있는 상승이라면, 자, 오늘 장중에 계속 견뎠잖아요. 자, 오늘 계속 장중에, 오늘 아침장에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 빠지는 장이면 2940, 2941이라고 그랬죠. 아까 제 여기 분석 시황 보면 2941이라고 그랬습니다. 2941이 강력한 매물벽이다, 여기가. 2941이. 자, 여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분봉으로 보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분봉으로 보면,
자, 아침에 갭상을 치고 바로 요 구간입니다. 여기가 2942D예요, 여기가. 여기가 2940.31이니까 뭐 2942D면은 대충 여기 되네요. 자, 오늘 하락장이면은요. 여기를 뚫고 올라갔다가 이렇게 쭉 빠졌을 때 그냥 빠졌어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2800 깨고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안 깨더라고. 그래서 안 깨는 걸 제가 보고 아, 오늘 주가가 반등권을 잡을 확률이 있다. 그래서 오후장에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자, 오전 9시 30분이 지나가면서 제가 분석 시황을 적은 겁니다. 분석 시황을 뭐라고 적었습니까? 오늘 코스피 반등해야 되는데 이거 무너지면 오늘 저점 무너지면 위험하다. 자, 코스피 반등권 온다. 추가 돌파할 것 같다. 추가 돌파할 것 같다. 그러고 난 다음에 추가 돌파하죠. 추가 돌파하죠. 자, 그러면서 목표가를 얼마로 잡아줬습니까? 자, 이제 오늘 잘하면 강하게 반등권이 오면서 코스피 3000 근접가까지 강하게 반등권이 올 경우에 3000 근접가까지 올라갈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2965가 가장 문제다. 여기를 돌파해야 된다. 여기를 돌파를 못하면 힘들다라는 이야기죠. 자, 이러면서 이번 하락장의 끝을 찍으려면 오전에 강한 반등이 와가지고 3000을 찍고 올라가야 된다. 오후에 뚫고 올라가야 된다. 그러면 확실하게 오늘 종지부를 찍는 겁니다. 뭐 오늘 미국장이 흔들리지 않든 오늘 확실하게 3000까지 주가를 양봉으로 끌고 올라가 줬으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대로 어떤 모습입니까? 밑에 꼬리를 달고 양봉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이제 출현이. 자, 이 모습이 오늘 안 나왔기 때문에 2965를 돌파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이 상승이 의미가 있는 상승이기 때문에 내일, 오늘 야간장에 S&P 나스닥이 급락만 하지 않는다면 내일은 그런 모습으로 아니면 강하게 반등권이 와주면 더욱더 좋죠. 미국장이 강한 반등으로 해가지고 일단 4150 S&P 아침에 제가 분석시황 보여드렸죠. 거기 위에까지 만약에 양봉을 치고 올라오면 내일은 갭상으로 다시 치면서 얼마를 2965를 갭상으로 치면서 2965 강력한 매물벽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래서 오늘 여기 두 틱을 못 넘어간 거 아닙니까? 이거 두 틱을 못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갭상을 치면서 주가를 오전장에 거의 3000까지 올라왔다가 때려맞고 밀리고 때려맞고 밀리면서 오늘의 전저점을 안 깨고서 주가가 양봉으로 치고요. 오후장에 조금 더 힘을 받아가지고 강하게 3000 돌파를 하면 내일 양봉의 마감이 3013에서 3017, 요 정도까지만 끌고 올라와줘서 이 비어있는 갭을 양봉으로 딱 채워서 마감이 되면 내일 모습이 양봉으로 여기까지 끌고 올라오면서 양봉으로 시뻘겋게 꼬리를 달고 올라온다. 몸통이 올라오는 거죠. 꼬리는 여기서 만들어졌고 몸통이 만들어져가지고 올라오는 겁니다. 이런 모습으로 하면 이번 주 주말은 좀 편안한 마음에 그나마 안심을 하고 기다릴 수 있다. 자, 오늘 이 상승에 오늘 이 일봉의 상승에 의미 있는 이런 양봉의 모습을 뭐 물론 어제 하락분을 여기까지 다 끌고 올라오면 좋겠지만 이건 우리 욕심이고요. 자, 오늘 이 상승장의 이 의미가 충분히 있는 거기 때문에 의미 있는 상승이라면 내일은 이런 모습을 하고 장이 마감이 떨어질 확률이 높다라는 것을 저는 미리 예측을 해드립니다. 그러면 그나마 한숨을 쉴수 있지만 이제 또 가장 중요한 거 뭡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잖아요. 가장 중요한 거, 이 3100을 돌파 시도를 할 때마다 때려맞고 밀린다, 이제. 때려맞고 계속 밀릴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도 2800을 깨는 것보다는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하락장의 마지막은 2920에 2800이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2820이라고 그랬나요? 2780이라고 그랬나요? 거기까지 차라리 빠지면 빠졌다가 올라오면 더욱더 좋지만
그러면 확실하게 올라가는 거죠. 확실하게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와도 다시 이거를 추세 돌파를 한다. 이건 여러분들 기대하지 마십시오. 기대하지 마시고 제 이야기대로 여기를 끌고 올라오면은요, 여러분들은 위험 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반대 매매 당하는 것을 최소화로 일단 시키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전저점, 뭐 예를 들어 3,050만 깨지 않으면 시간만 끌어줘도 주가는 반등권을 잡을 것이다. 자, 그러면 연말 윈도우싱을 연말에 뭐 한번 축포 한번 증권사놈들 축포 한번 터트려야 될거 아닙니까?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으나 이 3,100을 돌파를 못하면 돌파를 못하다가 미국의 또 디폴트권이 또 어떻게 또 터지면서 또 한번 하방 압력을 받으면 다시 추세를 깨고 내려갈 확률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올라온다고 이곳으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자, 이 구간이 오면 돌파를 못하면서 계속 때려맞고 밀리면서 다시 이걸 깨고 2,800까지도 내려가는 그런 장이 미국 디폴트권으로 올 수도 있으니 여러분들은 위험 관리에 치중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코스피 시황 분석 마무리했습니다. 아마 이두 가지의 모습이 제 예측이 정확히 맞아 떨어질 것이다. 3,100을 돌파를 못하면은요, 지금이 아니어도 다시 일주일이든 10일이든 언제든지 전저점을 깨고 내려가면 2,800까지도 추가 급락이 올수 있으니 여러분들은 올라오실 때마다 위험 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국민기업 관성,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